19의 현명 기념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비왕이고요. 와, 오늘은 3월 19일 현명 기념일이라서 끝내 인기이다 주제로 할 텐데, 아까 신종 코로나 사망도 많고, 또 아픈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런데, 군대들이 전투하는 동안 한일을 보내고 떠난 군대들이 정말 4월 19일 현명도 따왔고, 또 이겨서 승리했지만 사망도 했었죠. 맞아요. 그런데 고등학생이, 정말 전쟁을 나갔던 느낌이었어요. 그때 그날 편지를 남기고 전쟁터를 가겠다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희망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, 넘어져도 쓰러져도 함께 이겨야 되잖아요. 그죠?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막 아픈 질병이 오다? 왔다 태풍이 오다? 정말 너무 아픈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, 4월 19일 현명이 모두 다 이겼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히 잘 지냈으면 모두 바람이에요, 저는. 장애인들의 예배 오늘은 11시 반이 돼서 웬만한 할 텐데, 와, 요즘 아픈 장애가 많아요. 아픈 장애가 부족한데, 친족 오빠가 형이 아직도 아파요. 그래서 걱정했다가 인사를 했는데, 우리 오빠가 정말 살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3월 말 만나게 되면 그때 인정 오빠 탐지한 거지 체크도 하고 나서 기도도 할 거고요. 그리고 몇 시간만에 고려운당을 비난이 먹고 나서 힘낼 것 같습니다. 네. 또 있습니다. 프랑스 현명 기념일도 잔나르크가 생을 떠난 지 몇 년 됐는데, 100년 전쟁인가? 그때 생각나네요. 어쨌든 너무 속상하네요. 정말 잊지 않을게요, 여러분. 그리고 저도 기침이 멈춘 것 같아요. 기침이 정말 멈춘 것 같은데 너무 걱정했더라고요. 맨날 또 걸릴까봐. 여러분 저희 건강 많이 기도해주세요. 그럼 이상입니다. 교회자가 덥기!